또 플레이를 안 누르고 또 혼자 떠들고 있었어. 두 번째. 아니, 통일을, 저기 어떤 댓글에 뭐 우파들도 통일을 원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가까이서, 응? 통일을 원하는데 왜 자꾸 북한을 자극하냐? 그러면 전쟁 통일을 하고 싶은 것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렇게는 안 썼지만, 응? 이제 그 뭐라고 썼냐면, 북한이 주적이고, 응? 자꾸 도발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통일을 원하는 거냐? 아무튼 그렇게 비슷하게 썼어. 아무튼 저기 그 이중인격자들이야. 문재인도 이중인격자들이고, 우파들도 이중인격자들이고. 여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기 세대갈인지 좀알 수가 없어. 근데 우파들 하는 꼬라지는 전쟁이 일으키자는 거예요. 자꾸 북한을 도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놓고 문재인 탓을 하고 앉아 있어. 나 그리고 문재인이 2년 전에 그런 거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싫어도. 그리고 이거는 그 대북 전화살포는 그거는 뭐지? 그건 비판이 아니야. 도발이지. 이 돌대가리들이야, 이것들. 내가 아주 미치겠어. 아니, 문재인이가 그렇게 똥을 싸도 180석을 저기 민주당이 가져간 거는 그거는 우파들이 그만큼 더 똥을 쌌기 때문인 거예요. 몇십 년그 동안 똥을 쌌기 때문에. 왜 반성을 안 하냐고. 야, 이 우파 개거지들아. 왜 그러냐고. 이 멍청한 개 멍청이들아. 이 씨발놈, 이 씨발 년놈들아. 왜욕 나오게? 내가 가로살려 그것들로 내가 이제 언제 한번 내가 욕을 아주 한 바가지 해줄 거야. 그 개잡놈 새끼들. 그 새놈 새끼들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이 씨발놈들이? 니들이 다시 저 정권을, 응? 재창출하고 싶으면 정신 차려. 니들 그딴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184개를 190, 200석도 넘어. 다른 당이 나오기 전에는 안철수가 계속 나왔으면 안철수가 저기 표를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 안철수 개멍청이야, 그놈도. 기회를 못 살려, 이 씨발놈도. 내가 아주 숨질라 죽겠어. 그래놓고 뭐, 저기 선 가니까 비례대표 내놓고 뭐, 국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저기 띄고 앉아있어? 마라톤에? 이 씨발놈아! 응? 아니, 국민이 힘든 일 있어서 찾아갔는데, 뭐 했어? 불안당 취급하잖아! 이 씨발놈 인간아. 내가 볼 때는 제3세력이 지금 뭐 백종원이 찍어가지고 지금 백종원이 지금 그 뭐지? 골목식당 해갖고 이제 도시 돌아다녔잖아요. 지금은 만남의 광장 해갖고 농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재일이가 이제 은근슬쩍 백종원이 지금 저기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백종원 저기 그 잠깐 제2의 안철수가 백종원 같더라고. 야, 뭔가 다 있어. 뒤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가제 봐서 문재인이가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틀은 거겠지. 근데 문재인이도 내가 볼 때는 배신을 했어. 그건 배신자야. 어쨌든 나는 문재인이도 저기 그 임기 채우기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했든지 걔는 지 스스로 만약에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응? 그 누가 뭐 김형준인가 뭐 누가 뭐 그랬다며 민주주의를 저기를 원하는 박근혜한테 사퇴하라고 그랬다며 문재인이야말로 사퇴를 해야 돼요. 지가 민주주의 운동을 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이면은 걔는 진작에 작년 재작년에 사퇴했어야 돼.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한테 너무너무 큰 피해를 끼쳤다. 그리고 사퇴를 했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가? 그거는 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민주주의 인문공화국인 거야. 북한식 민주주의인 거지. 문재인이. 그 개잡놈 새끼. 설사쟁이 개잡놈. 이 씨발놈 새끼.